이제 나오시려나 나는 애만 태우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다. 두 분의 개인기를 좀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추리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저 다람쥐님께서 댄스를 준비하셨네요. 네, 음악 주세요. 기다릴게 언제까지나. 아, 이분 반전의 모습입니다. 아, 얌전한 분이 아니었어요. 어? 아, 동작이 예상치 않습니다. 야, 이거 의상만 또 자유로웠더라면. 와, 저렇게 움직일 수 있어. 어, 귀여워. 화감이 이 자리에서 이분의 실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자우림의 자 김윤아 15창 들려주세요. Hey hey hey, 이제는 날아오를 시간이라고 생각해. 여기까지. 대체 잘하셨어요. 잠깐, 저 거북이요. 직장인이야. 여보세요, 저 다람쥐. 다람쥐. 듣고 다니는 친구고요. 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주주클럽의 주다인 씨 모창. 자신감을 갖고, 네네. 자, 한번 들려주실까요? 주다인 씨 목소리.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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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계속 이거예요? 계속 이거예요? 아, 너무 귀여워. 아. 바람이 부는 것은 더운 내만 사겨 주려. 계절이 다가도록 나는 애만 태우네. 꽃잎은 날리던 늦봄의 밤 아직 남은 님의 향기. 이제 나오시려나 나는 애만 태우네. 애달피 지는 저 꽃잎처럼 속처럼 눕는 봄의 밤. 아, 이제 나오시려나 나는 애만 태우네. 구름 위에서 전하는 말 그 사람은 널 잊었다. 살아서 맺은 사람의 영 신랑 같아 부질없다. 꽃이 지네 부는 바람에 꽃이네. 이젠 이 모시려나 나는 그저 애만 태우네. 이제 다람쥐님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분은 바로 과연 누구냐? 이분은 바로 데뷔 23년 차 명품 배우 김소연 씨입니다. 더운 내 맘 사겨 주려. 이제 나오시려나 나는 애만 태우네. 구름 위에서 전하는 말 그
그 사람은 널 잊었다. 살아서 맺은 삶의 영 신랑 같아 부질없다. 꽃이네 꽃이 지네 부는 바람에 꽃이네. 이제 네 모시려나 나는 그저 애만 태우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시죠. 정식으로.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현한테만 보냈어. 야, 나 형민이한테 안 보냈으니까 걱정 말아라. 물론 이게 잠깐만. 자기 당하고 싶어 당해요? 실제 안 가길 바라셨죠? 신데렐라라는 표현은 자존심 상했니? 사랑하겠습니다. 복면가왕을 정말 많이 애청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출연하겠다고 자진해서 네,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직접 본인이 먼저 네, 저 출연하고 네. 싶어요 라고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 김소연 씨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아, 네. 레슨도 막 직접 받으시고 그러셨다면서요. 아, 네. 너무 떨려가지고 네. 지금 레슨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에 반의 반도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하, 죄송해요. 아, 네. 아, 좀 아쉬우신가 봐요. 네. 노래라는 게 마음의 언어거든요. 기교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노래에서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열리고 더 큰 호감을 갖게 되는 네네. 그런 노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멋지십니다. 소연 씨는 연기자 후배지만 네. 또 예의 바른 이런 모습들도 네. 너무나 변함없이 아... 똑같아요. 그리고 예. 따뜻한 마음과 아... 예의와 예. 그런 성품들이 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힘인 것 같아요. 아...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좀 기대가 됐었습니까? 방청객 분들이 복면 가수가 얼굴을 드러낼 때 엄청난 리액션을 해주시잖아요. 네. TV 밖으로도 그 카타르시스와 그 짜릿함이 전해지는데 어. 저도 한번 그 자리에 있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놀래주셔서 네,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아, 정말 놀래긴 했습니다. 정말 놀랬습니다. 네. 용기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복면 가왕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우리 배우 김소연 씨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나오고 싶었어요. 너무 재밌게 잘했습니다. 저희 온 가족이 너무 좋아하는 네, 너무 사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가족한테 말 안 했는데 아마 지금 깜짝 놀라시고 계실 거예요. 너 맨날 나당기던 게 그거 연습하는 거였어? 그러시고 등짝 스매싱을 날리시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또 지금 도전을 막 끝내고 나니까 이상한 용기 같은 것도 막 생기고 하거든요. 용기 내기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는 아주 큰 선물의 하루가 될 것 같아요.